고등학교 때였는데 막 경기에도 못 나가고 선수들 공 갖다 주고 공을 여기 앞에다 던져야 되는데 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. 너무 막 그때 포지션이 투수였어요? 네, 투수였는데 막 뒤에서 엄청 울고 아 내가 갈 길이 정말 여기가 아니구나. 근데 저기 다른 운동장에는 일반 학생들이 너무 해맑게 체육 시간을 즐기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. 해보고 싶은 거예요, 저렇게. 그래서 정말 수업에 들어갔어요. 근데 또 그렇게 된 계기가 또 막 가족이 조금 어려워진 상태여서 또 막 회비 문제도 많았고. 그렇지, 야구하려면 회비가 또 있어요, 거기. 돈 들어가죠. 좀 그때부터 좀 방황을 했어요, 뭔가. 뭐 어머니한테도 반항도 하고 아버지 반항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. 그때 생각나. 그때 약간 상황을 많이 했구나. 네, 엄청 저한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한 날 어머니께서 몰래 이렇게 편지 한 장을 쓰셨더라고요, 저한테. 근데 지하철을 딱 내리고 그거를 확인하는데 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. 뭐라고 써? 와, 그때 생각해 보면 뭐 사랑하는 뭐 아들아, 뭐. 또 죄송 또 왜 이러지? 이러면 안 되는데. 괜찮아요. 뭐 부모로서 역할을 못해서 미안하다고. 아이고. 그 마음에 막 바로 삭발하고 바로 야구장에 뛰어. 다시 편지 읽고요. 아니. 오 죄송합니다. 아니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구조가. 맞아 맞아.